코리아 있었네. 나 몰랐는데. 타소니스의 페어. 타소니스? 함장님, 자치령 조선소는 파괴되었고 유구장군은 이 구역에서 병력을 모두 철수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다이달린 방어군은 진용됐다고? 그렇게 또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항복해 썼나 보나. 듀크 똥별. 연구팀으로부터 타소니스 행성에 숨겨진 일종의 무기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이오닉 분열기라 불리는데 뭔가 저그와 관련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군요. 제독님, 저그가 이 식민지들을 침공하는 동안 연방에서 사이오닉 방출기라 불리는 휴대용 기기 몇 개를 생산했는데 저그를 유인하는 불가사의한 기능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 이때 아직 저그에 대해 잘 모를 때네. 돌아갈 수 있는 특수 방출기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멕시코 황제는 이를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오닉 분열기가 멕시코 황제가 찾던 그 기기인 것 같습니다. 제독님, 이 분열기를 최대한 빨리 파괴하실 것을 조심스레 제안드립니다. 장치가 자치령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호. 오, 그래도 여기서 또 인정이 되네요. 나도 자네 생각에 동의하네. 하지만 제독님, 이 장치가 있으면 적에게 틀림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보. 야, 이게 스트코프가 되게 그 공과 사를 구분하네요. 부제독님, 설마 자기 함대의 위력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부제독님의 연합군은 그런 장치 없이도 충분히 저그 무리를 괴멸할 수 있을 텐데요. 잘 듣겠중이. 자네의 무리한 발언은 이제 지긋지긋.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자, 알렉세이. 초월체를 넣어야 한다는 우리 임무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런 위력을 지닌 장치가 멕시코의 손에 들어가긴 놔둘 순 없네요. 우리의 임무에 차질이 없으려면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해야. 저그란 존재 알았습니다. 상대하는 법 몰랐다. 이땐 그랬구나. 갑시다. 또 스트코프랑 안 좋아지네 사이가. 얘도 뭐지? 본부 지시 바랍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유란 중인 자네가 이 장치의 잠재적 위험성에 큰 우려를 표했으니 분열기를 찾아 확보하는 임무를 자네에게 맡기게. 먼저 주변 지역을 정리한 다음 장치를 확보해서 파괴하도록 하지. 야, 그냥 가자. 레이스 주고 가. 녀석. 레이스 주고 가지. 레이스 도울 일이라도. 자, 듀라는 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벙커에 내놓읍시다. 벙커에 넣어놓읍시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함장님, 사방에서 저거 엄청 짱 많아. 어? 제독님, 이 지역의 군락을 모두 파괴하는 데 집중하면. 뭐라고요? 케미츠 잘 옮기면 로젠 적한 위치에서 대사 읽으라고요? 아, 내가 초상화돼서 읽으라고요?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건설 로봇 준비 와요! 이게 뭐야 이게. 아직 좀더 리얼하게 해야지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이거 좀, 아 잠깐만요.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자,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더 확대해 줍시다. 좀더 확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벽한 초상화가. 아! 자, 야야야야야야야. 야, 진짜 내, 아우, 일꾼 다 잡았잖아 이거 또. 적군이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쩌네. 적군이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SCV가 몇 마리 잡혔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좀 맞춰봐.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계속해서 마린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멀티플레이가, 어딘가에 멀티를 지을 곳이, 아, 뒤쪽에 있군요. 뒤쪽에 멀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박나무님 어서오세요. 오늘 한번 스타크래프트 캐릭터가 돼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프리저 같아요라니.
자원을 모아서 멀티플레이를 지어야겠군요. 뒤쪽에 있다 보니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 뒷마당으로 여기 넘어가야 되네 이렇게. 야 수려가 상당히 저그들이 거세게 달려붙는군요. 안됐다 이거 뛰어서 가야겠다 그냥. 그냥 가는 것보다 그냥 뛰어서 하는 게 낫겠다. 다시 원상태 할게요. 아 웃기긴 웃겼다. 아이디어 좋았다 이거. 아이디어는 좋았다. 아이디어는 좋았어. 신박했다. 굴랑 아 맞다 이 굴랑만 파괴하면 되죠 이거. 아 맞다 맞다 이거 이거 그럼 스타포트 지울 수 있네. 아 굴랑만 파괴하면 되는 굴랑만 레이스 보내야겠다. 여러분 이번 판 레이스로 갑니다. 자 이번 판 레이스로 갑시다. 본진 방어 단기하고 레이스 갑시다. 레이스 사령부 짓고 옮기려고요. 제가 봐도 그런 그게 맞는 것 같아. 광물이 뭐라고 시작할 때 대사 읽는 것도 해보라고요? 네 명 대화할 때? 아 목소리 네 명을 다 해야지 그럼 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내가 보자는 이 저그들을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그냥 공수부대 갈까요, 여러분? 공수부대? 나 해보자 한번. 야, 아, 야야야야, 야야야, 야 진짜, 얘들아, 제발, 제발, 치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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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형. 아유 뭐 여기저기서 오네. 또, 아, 딱 번거롭게 하고 있어. 띄우기, 가자자. 자 멀티 지으러 갑시다. 아마 이쪽에서 또 왔던 걸 기억하거든? 전차 사거리요? 저 일단 공수부대 아니면 공수부대가 제일 저렴한 것 같아 효율이. 급작 공수부대 급작. 급작 공수부대 기습공격.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기습공격부대 저 이제도 뭐 없죠? 털에서 곳곳에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 호출하신 분 즉시 가겠습니다. 빠빠 언덕에 있는 하이브도 있어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제 털에 하나 헤엄차. 자 드랍시 갑니다. 드랍시 하고 또 오네. 또 저것도 오네. 요 어우 저거니까 거세게 몰아붙네요. 골리앗과 레이스 대동하는 게 좋다. 지금 제가 짜놓은 게 플레이 뭐냐면은 드랍십으로 팍 가서 팍 그냥 그 저 건물만 부숴버리는 거야. 팍 그냥 디펜시브 해볼까? 그 디펜시브도 좋겠다. 멋있게 딱 하는 거야. 간지나게 멋있게 딱 해버리는 겁니다. 설마 이쪽으로 오지 않겠지?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터렛 하나 박아놓읍시다. 오면 진짜 운도 없다. 어디가 아프세요? 자 메딕 해놓읍시다.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무기고 드랍시 해놓고요. 오케이 스팀팩 해놓고 방불이 부족합니다. 아머리가 없네. 아니야 됐어. 아머리 필요 없어. 그래서 마린 올 마린과 메딕 그리고 저
특수 공수부대 그걸로 넘어간다. 가디언은 일단 조심하세요. 가디언도 나와요? 세상에. 저거를 보너스 목표야? 이게 뭐야? 임무, 목표. 적의 군락 파괴해서 다 파괴하고 듀라는 사이오닉으로. 알았어. 자,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과학선 방사선 말고 과학선 에너지 플러스. 오케이 갑니다.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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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군주라 무리군주. 아, 스타2에는 당연히 스타1에는 무리군주가 없죠. 그래도 다행 다행 정말 다행. 자, 공격력 먼저 해봅시다. 공격력 어차피 빡 들어가서 한 번에 빡 없애야 돼가지고 공격력을 해줘야 됩니다. 공격력. 일단 이제 병력 모으자. 자, 이제 병력 모으겠습니다. 이제 병력 모으겠습니다. 병력을 조금 모으겠습니다. 애들이 더 많이 오는데 이번엔? 괜찮습니다. 이제 버틸 수 있어요. 오케이. 디펜시브가 100씩 뜨는구나. 그러면은 100씩이니까 한 과학선 하나 더 만들자. 아, 근데 매딩 목소리 되게 깔끔하다. 굉장히 깔끔한데 매딩 목소리가. 한 드랍십 3개 보내면 되겠죠 여러분? 그쵸? 드랍십 3개면 되겠지? 드랍십 3개면 될거야. 다 파괴해줄거야 우리. 이것도 왔니? 진짜 너한테 이렇게 오네요.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보고 없다고? 아따, 이거 저 번거롭게 안 했죠. 살모사랑 울트라. 야, 거의 다 한 것 같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지나게 딱 그 저걸로 할 거야. 간지나게. 저 낙하산 베슬 스타팩트 하나 더 지어야겠는데 이거? 아, 나 기지건설 너무 엉성하게 놨어 이거. 아따 이거. 자, 기지건설 너무 엉성하게 놔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듀란을 뒷마당을 이사가자고요? 아니 괜찮아. 갈수록 많이 오네 애들이 또. 요것들이 계속 많이 오네 이거. 가자 베슬라 한번 갑니다. 한 세 부대에 한번 돌격해보자 한번. 자살 돌격 부대 자살 스쿼드 수어사이드 스쿼드. 오케이. 야, 다이다. 자, 차면 가겠습니다. 자, 채우고. 자,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 할 수 있다. 야, 많이 들어가네. 어이구, 야, 많이 들어가네. 됐네. 됐어. 야, 됐어. 된다. 갔다. 갈 수 있다. 갑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됐습니다, 자, 디펜시브 오케이 갑니다. 가자. 먼저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오른쪽. 자, 갑니다. 오케이. 디펜시브 가자. 저것만. 자, 갑니다 여러분. 과연 될까요? 하이
하하! 이것만! 이것만! 어, 드라츠 돌아와. 안 되는구나.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네. 여기 안 되네요, 님들. 이게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다. 더 많은 애들이 필요하겠다. 내 때는 더 많은 드랍시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부족했다.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 숫자가 이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애들이 필요해. 탱크로 갔다가 진짜 폭격하면 땡이겠네, 이거. 그래, 내가 탱크 섞어준다, 내가. 요게 안 되네. 내가 더 나쁜 놈 같아. 자, 이렇게 제가 더 나쁜 놈 같죠?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준비됐습니다. 목표 위치는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메딕들. 야, 없애버렸네. 어디가?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네, 여긴 보급 내리기가 없죠. 안 되겠다. 야, 언덕에서 가자. 이거 특수부대가 안 되네. 아, 난 이게 특수부대 될 줄 알았지. 안 되네요, 님들. 여러분, 안 되네요. 뭐야, 왜 싸워? 탱크 올라와라. 어디 가니?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라. 아, 야, 이게 훨씬 더 간단하네. 어? 야, 이게 훨씬 나네, 이게. 야, 이게 훨씬 나은데? 헐. 내가 드랍십 세 부대를 왜 보냈을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죽었네. 그죠? 이렇게 하면 한 마리도 안 죽는데. 역시 사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망령 필요 없어. 야, 만화가 없다는데. 선발 때는 개 죽음. 이럴 수도 있지 뭐. 어? 미안하게 됐수다. 선발 때 애들한테 미안하게 됐수다. 어쩔 수 없네. 미안하다, 얘들아. 그 너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그럼 너 그렇지. 자, 싹 다 없애버려 여기 가서. 야, 가서 정리 좀 해. 지금 자원 없으니까 가서 정리 좀 해. 정리 좀. 야, 효과 때려 정리 좀 해. 가. 정리. 지휘관의 중요성.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잘해서 이렇게 또 잘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미안하다, 얘들아. 어? 뭐 이렇게 돼버렸다. 베슬로만 가자. 자, 이제 자원 없죠, 이제. 어, 아니네. 있네. 야, 싹 다 정리해, 여기 싹 다 정리해. 싹 다 정리해. 쫙다 정리해. 정리. 바쁘다. 청소해라, 청소. 여기다가 좀 저거 설치해야 돼. 커맨드. 알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면 되겠지? 요 정도면 되겠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가자. 아주 잘 됩니다. 도울 일이라.
자, 이단 어 뭐야? 조사님 여기? 세상에. 탐사 준비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목표 위치는? 자, 아이고. 얘들 뭐 일거리가 없구나. 얘가 준비하렴. 자, 첫 번째 군락 부쉈죠. 좋아. 아이 뭐 이 길이 없어. 야, 정면으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이거. 그죠? 이쪽은 어떻게 해야지 이쪽은? 오. BK마. 야, 탱크 넘도 여기 왜 왔어? 아 미치겠네. 야, 이거 부수고 와. 온 김에 온 김에 이거 좀 부수고 와라. 이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네. 어? 아니 할 수 있네? 미안. 이제 뭐가 있죠? 와우 와우. 왜 뚫기 힘들어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야, 듀라 너 들어가 있어. 한 드랍십 한 6대 가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이번 제대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다시 갑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보자. 망령 필요 없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진짜로. 해병들 그 덜덜.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됩니다 이번에. 간다 간다 간다. 가자. 드랍십 한 8대 가면 돼. 8대 이길 수 있어 얘들아. 무서워하지마 나 야가들아. 너희들 자빠 2래. 어? 방어도 2야 2. 갑니다. 이 벙커 안에 들어간 애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방패 벙커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연 가자 가자. 여러분 오래 기다릴 거 없습니다. 바로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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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된다 된다 된다. 다 찾니? 어, 다 찾네? 야, 됐다 됐다. 가자. 어? 아직 아니네 여기? 갑니다 여러분. 가자 가자 가자. 됐다 됐다. 나름 꿀보직이래.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됩니다 이번에. 진짜 진심. 방금 전에 좀 모자랐고 어제 내가 봐도 좀 되게 없었고요 사람이. 이제 저 인간들이 안 죽어 얘들아. 걱정 마. 무서워. 가자 가자. 너희들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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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된다 된다 된다. 그렇지. 죽음 부대. 야, 진짜 죽음의 부대다. 다 내렸지? 야,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오케이. 여러분 보였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어? 되죠? 어? 되죠 여러분? 아 됩니다 이게. 어? 네, 이거 다 됩니다 이거.
다 싹 다 정리해라 얘들아. 싹 정리, 싹 정리. 자, 어디 보자. 우주선 방어력으로 해야지. 가스. 저 선발 때 고지전의 악어 중대를 비유 보소. 좋았어. 자, 모여라. 다음 때 가자. 우리가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어. 자, 우리 쉴 틈이 없죠. 어딨어? 어? 아, 여기까지 못 닦겠네. 아, 이것도. 야, 근데 적을 그 히드라들이 숨어 있었네, 애들이. 어? 아, 또 애들이 숨어 있었네. 히드라 애들이 머리가 좋아. 어? 아, 히드라 애들이 숨어 있어. 자. 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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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리. 또 뭐야? 아따야. 찾다. 그냥 지금. 뭐야? 건방 진력도 줘. 야, 네 저거 좀 잡아, 좀 봐라. 가자. 안전띠 또 꽉 메고 가자.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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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격 부대 갑니다. 어, 가자, 가자. 응, 가자. 뭐 없어? 없어? 야, 안 채워. 다 채워. 병이 없으면 채워야 돼. 모지라.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가자. 여기 드시고요. 그렇지. 꽉꽉 채워, 꽉꽉. 아, 재밌는데? 이렇게 하니까? 역시 지휘하는 사람은 재밌어. 갑니다. 다음 부대. 자, 다음 갑니다, 여러분. 가자, 악어 중대. 어?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 어디로 가는 게 안 좋을까? 가운데로 갈까? 어. 어디로 가는 게 안 좋을까? 자, 제일로 급습하기 쉬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 뭐야? 어? 아니, 이쪽은 탱크로 갔다 해서 이기는데 그냥? 오호. 빠라빠라밤. 아니야, 그럼 재미가 없지. 야, 그럼 재미가 없지. 그래, 가자. 가자, 악어인데. 우린 그렇게 쉽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가자. 가자, 돌겨. 갑니다, 여러분. 아, 자, 반은 여기, 반 여기, 여기. 어이구, 울트라까지 있네. 괜찮아, 괜찮아. 이겨, 이겨. 어? 잠깐만, 야. 오니? 괜찮아, 괜찮아. 이거만 부숴. 이거만 부숴. 이거만 부숴. 아, 이겼다, 이겼다. 여기 울트라는 스프레쉬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야, 꿀잼. 겁나 꿀잼. 아, 개꿀. 너무 재밌어. 스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수송 중입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마린들의 희생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이게 안에 있으니까 못 잡아. 하지만 건물을 때릴 수 있지. 아, 여기 뭐 가디언 나오니? 아가오 중대 캐리.
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재밌죠. 어? 이래야 게임이지, 이래야. 게임은 너무 쉽게 하면 안 돼.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습니다. 가자. 야, 쉴 틈이 없다. 바쁘다, 우리는. 얘들아, 우리 쉴 틈이 없어. 가야 돼. 얘들아, 우리 쉴 틈이 없어. 자, 마지막은 모든 병력과 함께, 모든 병력과. 자, 여러분, 마지막은 모든 병력과 함께 가겠습니다. 모든 병력. 좋아. 탱크도. 탱크도 함께. 좋았다. 이번에 꽤 많이 죽은 것 같긴 하지만 괜찮죠. 베스레 111로 가디언 괴롭히고 들어가죠. 아닙니다. 그럼 재미없습니다. 어? 자, 여러분 이번엔요 건물만 1.4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이내에 다 잡겠습니다.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드도 안 걸겠습니다. 실드도 안 걸겠습니다. 가자. 바로 가자. 여러분 실드 안 걸고 이레딧도 안 걸고 건물도 1.4 안 하겠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여러분. 멋있게 크, 간지나게. 간지나게 갑시다, 간지나게. 악어 중대 너무 굴려본 거 아니냐고요? 괜찮아요. 해병이니까요. 가자. 자, 가자 얘들아. 대형을 짜고 갑니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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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허허, 낙하산. 좋았다. 그렇지. 바로 이마 아닙니까? 겁나 멋있어. 영화야, 영화. 영화의 한 장면이야. 영화 그 자체. 영화 그 자체. 얘가 제일 쉽네. 빨리 끝내자. 듀라 씨 빨리 가요. 바쁘다. 좋았어. 좋았어. 아우 꿀잼이다. 어 너무 재밌다. 너무 꿀잼이다. 너무 꿀잼. 명령을 내리시죠. 빨리 가요 아저씨. 알겠습니다. 어 이럴 때 안 걸리네. 안전띠과 메라고 친구들. 네 대장님. 자 사이오닉 분열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이오닉 분열기였구나. 함장님, 사이오닉 분열기를 확보했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할까요? 교란 중이니 교대하러. 스토커프 제동님으로부터 직접 분열기를 대체하러 명령을 걸어. 아 알겠네. 가져가게. 함장님. 아 이게 스토커프 다 보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스토커프가 이렇게 해서 보냈구나.